어, 우리 그 트루맨들이 좀 정의를 내릴 시간이에요. 왜 네, 가을에 취미와 바람이 나야 하는가?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한번 써보죠. 예. 어, 다 쓰시네요. 우리. 자, 이거 아닌가요?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. 이거 아닐까요? 그렇죠. 충전이 될 수 있으니까. 네, 피규어를 네. 하나를 더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. 아, 피규어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지금? 비싸니까. 삶의 잔재미 그런 거죠. 소소한 재미. 저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. 아, 외로움을 견디기. 김홍수 씨 볼까요? 오늘 뭐 간단하지. 집 밖으로 나가려고. 아, 심플하네요. 네. 집 밖으로 나가려고. 그 가슴속 깊은 먹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. 어, 남자들이 가을에 취미와 꼭 바람이 나야 하는 이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는 가슴에 먹먹함을 덜고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. 아~ 우리 트루맨들의 결론입니다. 트루맨들의 결론입니다. 우리 트루맨들의 결론이에요. 박수 나오네요. 네. 깔끔하다. 네, 깔끔하네요.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